네, 다섯 명의 전문가들 대부분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데요.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정유 및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 예상하면서 자동차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그린케미칼 EM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세종공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ACF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우리 장 기업 실적이 계속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흐름 보일 것을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뭐 매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금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죠. 기관의 수급도 뭐 물론 이제 10월 18일 네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 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2916포인트, 이 10월 12일 종가로 2916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 외국인이 매도의 움직임이 좀 거셌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좋지 않은 분위기 있다가 이제는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또 더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4분기 피카오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더 팔면은 사실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그렇다고 더 팔기에는 아까운 자리. 지금 지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는데 적극적으로 사기는 힘들다. 이런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은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섹터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만 좀 특정 섹터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일 제약사들,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쏠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피크아웃, 4분기 피크아웃 이런 논란들이 있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만만치 않겠지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는 이 실적이 좋다라면은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원자재와 환율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환율 얘기는 계속적으로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1150에서 1200 이 박스권 움직일 때도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이 외국인이 보통 매도를 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연관이 되었었고요. 환율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1150에서 1200 박스권이 이제는 박스권 하단이 좀 올라갔습니다. 1170에서 80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 국내 증시를 매수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환율이 급변동하게 되면 이 시장은 좀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이 외국인의 이 수급과 환율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환율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 많이 올라간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이 우려감이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이 한번 출렁였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전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WTI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좋지 않은 그런 경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부분들, 특히 국제 유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는 지속적으로 환율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인 매수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최근에 자동차 업종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뭐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에 뭐 최고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달이나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 부정적인 인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또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4분기나 내년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던 상황인데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이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제 생산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의 그 확산세가 많이 줄어들고 잦아들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쇼티지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관심주로 넘어가서요. 정유 및 2차전지주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정유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정제 마진이 사실은 이 국제 유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정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2차 전지와 정유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정유주들과 2차 전지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계속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연간으로 좀 길게 봤을 때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최근에 좀 못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2차 전지 중에서도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이 뭐 좀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된다라면 전기차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 제일 잘 들어오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던 뭐 5위 안에 드는 게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좀 있고요. 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뭐 정유와 2차전지처럼 수혜가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지규 대표님, 자동차 업종 관심 갖고 계신데 어떤 종입니까? 네, 제가 뭐 기업 자체를 말씀드려보자면 기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단기적인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가 이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반도체 기업들과 이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자동차 쪽은 어쨌든 구매하겠다라는 대기 구매자 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을 만큼 이 차량 구매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유럽 쪽을 아주 강력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전에도 기사가 하나 나왔듯이 기아가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그 상대적인 손실률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공급되게 된다면 실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중국에서 전력난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도매 판매 기준으로 10% 이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런 회사의 집중도를 신흥국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쪽에서는 탑3 안에 들어가면서 기아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좀 들어오고 뭐 실적이 당장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아라는 종목, 뭐 모두 다 알고 계신 종목이지만 기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기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